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향년 90세로 선종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서 우리나라 두 번째 추기경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정치인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추기경은 가는 길에도 다 주고 떠났는데요. 장기 기증뿐만 아니라 최근 통장에 남은 돈도 모두 기부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도 모든 것을 나누고 간 정 추기경은 늘 행복하세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GTX D 노선으로 보는 신도시 교통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찬 토론에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4월에도 연말정산분이 급여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때문인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되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TX D라고 불리는 서부권 광역 급행 철도 노선이 기존의 기대보다 축소가 되면서 보다 쾌적한 출근길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신도시의 순기능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방안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들립니다. 자, GTX D 노선으로 보는 신도시 교통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방송 전에 저와 잠시 뭐 시간을 가지면서 네. 짧게 이야기 나눴는데 네.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아, 그런 얘기까지 또 합니까? 몸이 좀 힘들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방송을 좀 줄이세요. 저한테 좀 넘기시면 되잖아요. 제가 넘기려고 해도 예. 그쪽에서 받지 않을 거예요. 제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이미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제작진이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중 하나로 발표된 이 GTX D노선. 정확하게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뭐 다들 뉴스 통해 들으셨겠지만 22일 열렸습니다. 제4차 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제 수립이 됐는데 연구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이 GTX D 노선에 대해서 김포 부천으로만 제한하겠다라고 예, 예. 발표가 났고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GTX D 노선으로 불리면서 관심이 컸던 이 수도권 서부 권역 광역 급행철도였는데 잠정 결정된 내용이 발표되면서 현재 그 검단과 김포 신도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기존에 기대했던 노선은 지금과 차이가 좀 컸잖아요. 그렇죠. 예.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각각 제안한 노선과 비교하면은 예.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이제 경기도가 제안했던 거는 김포에서 강남 하남을 잇는 68km의 노선이었고요. 예예. 인천시는 이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를 양 기점으로 하는 Y자 형태의 110km 길이 노선인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많이 축소가 되면서 이 네. 김포와 검단 등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네.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 집회를 또 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네. 이 주민들 쾌적한 출근길 기대하다가 실망했다며 원성이 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되던 안은 인천과 경기도가 제안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수도권 예. 서북부 지역민들이 이 GTD, GTX D 노선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예, 역시나 예. 축소가 된 거고 그동안 그 해당 지자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사실은 제안했던 게 이 노선의 현실화 가능성 열어놓으면서 서울로 뭐 늘 보시면 문구 보셨잖아. 강남까지 뭐 몇 분 안에 그렇죠. 가는 그런 노선이었는데 사실은 기대감을 높여놨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도 해결 방안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교통연구원은 사실은 원안을 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이라는 용어는 언론이 만들어낸 거지 아. 정부는 강남 직접 연결 등의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예. 그리고 이 GTX D노선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10월에 발표됐던 광역교통 2030 자료에 담겼던 그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서 서부권 등의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라는 예. 그 한 줄의 문장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지 광역자치장들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 강남까지 연결하겠다 이런 예. 주장을 예. 했던 거고요. 국토부도 이제 지난 2월 18일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확정이 된 바 없다 이런 설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예예. 예. 자, 그래도 그 제안이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했었는데 네.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원래 그 GTX의 목적이 뭐였냐면 예. 교통 불편 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집값 부담 완화, 굳이 비싼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인데 그 국민청원 내용만 보면은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 출퇴근길 불편이 뭐 상당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예. 근데 이제 GTX D노선은 김포도시철도 장기역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신설하는 걸로 계획이 됐죠. 예. 발표가 된 거고요. 노선이 신설되면 이제 김포에서 부천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69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예. 근데 왜 그러면 서울로 연결을 안 하느냐 보니까 이 겹치는 환승역들 통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4개 노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굳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그 강남 연결 노선안은 9호선과 2호선 밑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흡사한 노선을 아, 비슷하다. 하나 더 뚫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기존의 강남 접근 노선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도 이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이 상당히 길어서 예. 이렇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비가 10조 가까이 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지역의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심지어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예, 예.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지나친 수도권 집중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2019년 5월부터 교통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향후 대도시권별 인구 같은 그 사회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통행용, 통행량, 혼잡도 이런 것들을 분석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수차례 지자체 의견도 수렴했고 뭐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뭐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 거쳐가지고 이게 사실은 나름대로 잘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뭐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예. 좀 내용 정리해 보면은 이제 그 김포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네. 노선 신설해서 지금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를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실 거고 분명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예. 이게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일단 대단지로 또 들어가 그렇죠.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장한 게 강남까지 가까우니까 살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장 믿고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또 광역철도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강남까지 접근성도 좋아지겠죠. 예.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주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말이 바뀌니까 예. 생각했던 것보다 집값 상승도 안 될 것이고 예.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인데 결국에는 좀 집값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저희 둘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발표한 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죠. 원한 대로? 그렇죠. 연장해야 된다. 그 GTX 노선 신설해야 된다. 아, 강남까지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예. 현재 발표가대로 이제 부천하고 예, 강남까지 신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원한 대로 가야 된다입니다. 그래요? 예. 주민들 예. 아, 원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남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래 계획이 그랬었고요. 예. 이게 이제 교통연구원에서도 사실은 면밀히 검토를 한 거예요. 예. 사실은 그 뭐 거기에서 강남으로 연결하겠다 정부가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아니고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10조 원이 더 투입된다라는 건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환승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예. 뭐 그 밑에다가 또 비슷한 노선을 하나 뚫는다라는 거는 저는 세금이 낭비되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수혜를 생각해서 이제 김포 쪽으로 입주하신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실망감과 또 배신감을 느낄 텐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산에서도 예. 뭐 지금 뚫린다고 한 철도가 엄청 많은데 예. 그거 지금 기다리시다가 지금 뭐 이미 이사 나가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가 집값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또 강남으로 뚫리면 그 집값, 그 주변 집값도 들썩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또 반대로 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거든요. 예예.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서울 주변의 수도권 집값을 또 상승시키는 예. 요인으로 작용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비판을 정부가 또 다 떠안아야 되는데 예.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만약에 우리 전민기 팀장님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네. 제가 볼 땐 피켓 들고 제일 앞장서실 분이 우리 전민기 팀장님이십니다. 아니에요. 아니, 속으론 욕할 수 있어도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저도 예. 우리 주변에 뭐 주요 역세권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걸 바라는 바지만 뭐가 먼저인지를 따져야죠. 예. 뭐 다 그렇게 주장하면은 우리 집 앞으로 다 여기 들어와야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반찬 토론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GTX D 노선 강남까지 연결해야 한다. 아니다. 그냥 지금처럼 강남이 웬 말이냐? 이대로 가야 된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네. 미니 제리맘님께서는 매일 출근길 지옥철 전쟁이던데 그 지역 사람들은 화가 날 것 같아요. 인프라도 없이 아파트만 지어놓은 결과죠. 제 생각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3884번님.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강남까지 연결하는 게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면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3973번님, 국토교통부 자료에 김포 조정지역으로 걸 때 GTX-D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요. 서부광역철도로 말바꿈하기도 했습니다. 언급한 적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의견을 보내주셨고, 이기선샹님께서는 형제님, 네. 그 이현웅 아나운서님이 그 자리 탐내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제 또 이현웅 아나운서가 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하루 냈는데 대신 진행했습니다. 대신 진행을 했어요. 뭐 둘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민기 팀장은? 네. 예. 어떻습니까? 둘이 싸우지 마시고 예. 저한테 주세요. 아, 진행을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답변입니다. 네. 자, 중요합니다 이제. 그럼 지금 이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6월에 확정이 되는데요. 6월이요? 오늘도 공청회가 개최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한국교통원 주최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 뭐 그다음에 이런 거 공청회를 개최를 하는데 예. 향후 20년간의 그 광역교통 수요 예측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행 계획이 5년간의 광역교통 시설 확충하고 광역교통체계 추진 방안을 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22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구축하기 위한 하위 개념 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발표는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일단 이 노선이 여의도, 강남, 서울 주요 도심을 직행할지가 이제 모든 분들의 관심사가 됐죠. 그리고 사실은 예. 지금 검단 김포뿐만 아니라 강남 주민도 집단 행동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로 GTX-A랑 GTX-C 노선이 아파트 단지 아래를 관통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또 이런 노선이 우리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는 건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김포, 검단,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련 지역 지자체에서 지역 사업 반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보세요. 다 본인들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누군가는 또 볼멘 목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집값 안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뭐 당연히 거기 그걸 믿고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저였어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사업들이 계획 이후에 예. 어떤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바뀐다.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 같습니다. 예.
6210번님께서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김포 주민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셨고요. 5709번님 출퇴근 시간에 김포에서 서울 쪽으로 하루만 좀 다녀보세요. 상황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계단까지 줄 서서 지하철 서너 번 지나서야 탈 수 있습니다. 과연 김포에서 부천까지 가서 환승해서 서울로 가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라고 또 하셨고요. 자, 많은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부동산 안정화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미 그 주거지로 조성된 상황에 부동산 시장 변화가 있을지 또 의문을 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치트키로 불려요. 예, 예. 보시면 다들 GTX 노선이 뚫린다. 이거를 다 아파트마다 내걸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GTX-A, 운정 동탄 구간이죠. 그다음 예. GTX-B가 송도에서 마석이고요. GTX-C가 수원, 덕정, 여기가 정찰 지역은 다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GTX 수혜권에 포함될 거란 기대감이 높은 뭐 경기도 의왕시나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값이 10% 넘게 올랐거든요.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집값을 전체적으로 또 끌어올리는 예, 역할을 예. 할 거기 때문에 집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예. 이 GTX의 롤모델로 알려진 게 이제 영국 런던의 크로스레일이에요. 이 크로스레일이 런던 생활권 동서부를 가로지르는 광역 급행 철도 건설 사업인데 2009년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개통을 예정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노선이 이제 서쪽 레딩 지역에서 출발해서 히드로 공항, 런던 중심 지나가지고 동쪽 셰필드까지 이어지는 118km 구간인데 런던 외곽에서 도심까지 지금 40분대 주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향으로 예. 최근에 5년간 크로스레일 역세권의 부동산 가격이 30%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런던 중심부의 상승률을 지금 넘어섰거든요.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안정화,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물론 이제 GTX 노선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이 물론 가격이 오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굳이 악영향으로 보기보다는 네. 좀 뭐랄까요. 지금 약간 이 좀 벗어난 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예. 서울 집중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기업들이라든지 좀 주요 단지들을 뭐 지방으로 옮기는다든지 이런 게 좋은데 뭐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 이렇게 되면 더더욱 사람들을 서울과 서울 주변 지역으로 예. 더 몰리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정말 길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민기 팀장과 저와 저 반대와 찬성 쪽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저희 생각이 아니고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을 저희가 그냥 배분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939번님, 왜 모든 교통이 강남으로만 중심돼야 하나요? 그렇죠. 이런 정책들이 강남 집값만 더 올리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강남으로 모든 게 더 모일 것 같아요. 아, 이 부분도 좀 공감을 합니다, 저도. 네네. 예. 0513번님, 강남까지 연결해줘야 합니다. 김포가 서울 인접 수도권 중 유일하게 서울까지 직결되는 지하철이 없는 도시입니다라고 또 하셨고요. 네. 이렇게 김포 이쪽 지역 사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아, 그거는 좀 그러긴 하네요. 예예. 예, 예. 3973번님, 국가가 조성한 신도시 아닌가요? 그렇다면 서울까지 직결되는 철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셨고, 0777번님, 저는 경기도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전민기 팀장 응원할래요. 이걸 뭐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현재 좀 첨예하게 맞아요. 좀 이제 갈리는 그런 사안이어서 네네. 예. 좀 얘기를 정리하면 강남까지 좀 연결될 필요가 없다.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것도 그렇고 아까 그 의견 주셨지만 진짜 왜 모든 그 철도가 강남으로 연결돼야 되는지 저는 예. 이 부분에도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예. 그곳에 뭐 모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은 연결한다라고 하면은 서울 안에 뭐 다른 쪽으로 해갖고 이제 거기서 좀 쉽게 강남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차라리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자, 유튜브에서 올리비아 님께서 전민기 팀장님 국토부에서 나오신 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생각이 아니에요. 네, 논란이 되는 주제에 임의로 선정을 저희가 미리 해서 네네. 전민기 팀장이 뭐 이번에는 반대 입장에서 대변을 해드리고 아 여기 많이 오나요? 오늘 많아요. 네, 반찬 토론의 어떤 저희의 어떤 목표가 그렇게 이제 찬반을 나누는 겁니다. 예. 예, 뭐 지금 유튜브로 전민기 팀장 당신이 김포 살아봐 뭐 이런 것들이 저도 근데 김포 바로 옆에 살고 있어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냥 입정을 좀 나눈 것뿐이고요. 서로의 생각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상식 퀴즈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잘 듣고 예, 우리 전민기 팀장께서 힌트 줘야 됩니까? 힌트를 또 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식 퀴즈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국보 제216호로 지정된 작품으로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이 그린 산수화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중 하나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될 예정인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인왕산 둘레길, 2번 인왕제색도, 3번 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예, 보기 3개 드렸습니다.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전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 보기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 선물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널 오일 선물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세트, 익산 함나 배들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 예, 이건 5월 3일부터 제공이 되고요. 그 전까지 선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많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힌트. 보기가 참. 네. 뭐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해. 이걸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한국 예. 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이 이제 3번이잖아요. 예. 어떤 유명한 화가가 제 그림 한번 그려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1번 인왕산 둘레길 조선시대 때 없지 않았나. 요 정도로 정답을 드린 건가요? 아예 정답 주고 가시네요. 이거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요. 예예. 1번 인왕산 둘레길, 1번 인왕제색도, 3번 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45번, 우물전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제작진이요. 네. 그 어떤 콘텐츠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네. 퀴즈 보기에 엄청난 공을 들여요. 한 10초만 뽑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전까지 공개를 안 해. 나한테도. 대본을. 아, 채하나도 모르는 퀴즈 거예요? 바로 직접 5초 전에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안 알려주고 갑자기 힌트 주라고 하면 진짜 모르는 거 나올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사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반찬토론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비판을 가하고 계신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전민기 팀장이 그 가상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각자의 입장은 아니고 그냥 역할을 나눈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민기 팀장 미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 울면서 가고 계세요. 오늘 새싹 애청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급 못 받고 있다, 연차 못 쓰고 있다, 어떤 고민, 걱정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노무상담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2조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은 삼성 일가가 12조가 넘는 상속세를 5년 동안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7천억 원, 소아암과 희귀질환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 3천억 원, 총 의료 분야에 1조 원을 기부하는데요. 조선 후기 화가 정선이 그린 인왕 제색도, 김홍도의 마지막 그림으로 알려진 추성부도 등 개인 미술품 2만 3천 점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기증작품은 오는 6월부터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3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피해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4건 중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인데요. 모두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보상 신청이 피해 조사반에 확인하고 있어 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건 9건으로 그쳤는데요. 향후 월 2회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2023입니다. 오늘 한국대학 교육협의회가 전국 4년제 대학 198곳에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서울대는 정시 비중을 40.1%로 정했고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비중은 2022학년도 37.6%에서 40.5%로 높아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16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은 34.2%, 교과전형은 8%로 감소했습니다. 아, 고3 때 생각이 나는군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109입니다. 기상청이 어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여름은 과거에 비교해 20일이 길어지고요. 겨울은 22일이 짧아졌습니다. 연평균 기온도 100여 년 사이 1.6도 상승했는데요. 점차 사계절의 구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흙비가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예전에는 상처가 나면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 약을 바르고 이 밴드를 붙이는 정도의 처치를 했는데 요즘에는 상처에 쓸 수 있는 제품도 다양해졌습니다. 오늘은 상처 치료에 사용하는 제품과 항생제 연고 등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 상처 치료제도 있고요. 흉터 치료제도 있고 요즘 종류가 참 다양한데 우선 상처와 흉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피부의 상처가 회복되고 남은 흔적이 흉터입니다. 예, 예. 피부는 표피, 진피, 그리고 지방 조직 등 다양한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로 진피 부분까지 손상을 입으면 흉터가 생기고요. 예. 상처가 나면 진피의 중요 성분인 콜라겐이 다시 형성되면서 손상 부위를 메꾸게 되는데요. 예. 네,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기면서 피부를 밀고 나오면 흉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우선 그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바르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상처 부위의 오염 물질은 회복을 늦추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피가 어느 정도 멈추면 우선 물이나 식염수로 상처 주변을 닦고 소독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 소독약은 상처 부위나 상처 주변 피부에 균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예. 보통 에탄올, 과산화수소수 붉은색을 띠는 포비돈 요오드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런 소독약은
상처 부위에 듬뿍 바를 필요는 없고요. 예, 예.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재생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예.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포비돈 요오드는 수술 후나 커다란 상처를 제외하고 장기간 사용하면 착색될 위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재생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착색 때도 위험도 있습니다. 그 빨간 약이 이 포비돈 요오드인 거죠? 네네. 예예. 상처 치료제처럼 항생제가 된 연고제를 사용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겠습니까? 네. 항생제가 된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면 항생제의 효과가 없는 다른 균들이 증식하거나 사용하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약효가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생제 연고 치료 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보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지나치게 오랜 기간 항생제를 사용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또, 네, 연고제는 부위가 작고 경미한 상처 부위에 바르는 외용제이고요. 넓은 부위에 약을 바르는 경우 흡수가 증가하여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의약품에도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좀 걱정이거든요. 만약에 유효 기간이 지나면 좀 안 좋습니까? 네. 유효 기간 의약품은 유효 기간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 예. 개봉 후 오래된 약은 효능이 떨어지거나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봉 일자를 적어 두거나 오래되고 변색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 상처가 나면 그 도톰한 수면밴드 제품을 사용하는 분도 많은데 이런 제품은 상처 치료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네. 상처가 나면 상처 치유를 위해서 공기 중에 통풍이 잘 되게 하여 딱지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 하지만 상처 치유를 위해 모여든 세포가 딱지 아래에 갇혀 오히려 상처 회복이 더뎌지고 흉터가 생기기 쉽기도 합니다. 예. 수면밴드는 상처 부위를 감싸서 공기를 차단하고 수면 환경을 형성해서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상처가 나면 상처 부위에서 자연 치유 성분인 삼출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밴드가 삼출물을 흡수하여 부드러운 겔 상태로 보존해 상처 치유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치료를 돕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수면밴드는 어떤 상처에 사용하면 좋은 겁니까? 네, 우선 수면밴드는 넘어져서 까지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예. 네, 화상이나 물집이 잡힐 때 감염된 상처는 수분 환경이 균을 더 잘 번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수면밴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상처 부위가 지저분하면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하시고요. 예. 상처 부위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크게 붙이셔야 합니다. 잘 부착되는 것이 제품 효과에 도움이 되는 만큼 팔꿈치나 무릎 같은 관절 부위에 움직임에 특화된 밴드를 사용하시면 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처 부위 삼출액을 흡수하면 수분 밴드가 하얗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감염이나 붉어짐, 노란 진물들의 이상은 없는지 관찰하고 만약에 이런 증상이 없으면 예. 3에서 5일 동안은 떼어내지 말고 상처가 수분 환경 내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또 하얗게 부풀어 오른 부분이 가라앉거나 삼출물이 밖으로 흐르면 교체해야 하고요. 새로 교체해도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보고 또 떼어내시면 됩니다. 예. 수분밴드는 진물이 연고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밴드를 쓰시면서 연고 등을 함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연고를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아이돈노 시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해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결과 환급이나 추가 납부할 부분이 발생하면서 2월이나 3월 월급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4월에도 연말정산분이 급여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때문인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또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서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노무사님, 당연히 해야겠죠? 퀴즈? 아, 네. 예, 잘 들으시고, 역시 힌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보 제
216호고요.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이 그린 산수화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중 하나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될 예정인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인왕산 둘레길, 2번 인왕제색도, 3번 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사님 어떻게 네. 좀 힌트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 별도로 힌트를 드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예. 가장 그럴싸하신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가장 그럴싸한 거. 네. 그럼 인사이트 연구소 그 전민기 팀장 아닙니까? 아, 그거는 될 수가 없죠. 네. 전민기 팀장이 아까 왔다 가셨고요. 예예. 예. 네. 목요일 1, 2부 늘 네. 지나가다 뵙잖아요. 네네. 1부 끝나고 이제 2부가 노문데. 네. 좀 경쟁심이 발동합니까? 아유,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경쟁심이라니요. 계속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좀 겸손한 네.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본인 네. 일부러 보내달라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제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5090번님께서는 어떻게 노무사님이 오늘 문제 힌트 주라고 하면 화내실 것 같아요. 다음 정답이 소로 시작되면 꼭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으로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오늘 이 시간 기다렸던 분이 먼저 있어서 네. 이 부분 조금만 해결하고 갈까요? 아, 예, 그러시죠. 0214번님. 네. 오늘이 오길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지난주 근로자의 날 시급은 토요일로 겹치더라도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네. 그럼 근로자의 날 말고 법정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30명 이상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아, 요거 시급제 근로자의 토요일이 그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면 예. 별도의 유급휴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는요. 우리의 순수 시급제와 1급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요게 이제 시급제, 1급제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상용이면서 임금의 계산만 시급이나 1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정말 비상용,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급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예. 후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토요일이 겹치면 이제 주시는 게 맞는데요. 예. 월급제 근로자하고 똑같이 임금의 계산만 시급제로 1급제로 한다고 하면 토요일은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게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예. 무급 휴무일, 토요일과 유급 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할 수당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일주일 동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 명쾌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네. 자,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사대보험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사대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대보험은 우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죠. 예. 그래서 직장인 분이라고 하면요, 요거 사대보험에 무조건 다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사업주하고 우리 사업주의 배우자분들이나 사촌 이내의 혈족 같으면요. 예. 고용산재보험은 안 되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꼭 가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간혹 가다가 우리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집사람 뭐 동생이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하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예, 그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그냥 신고서를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가입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나중에 그분이 뭐 권고사직으로 나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예.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안 된다.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은 보험료는 돌려주겠죠. 네, 다 돌려준다. 예. 네. 이 사대보험별로 내야 할 보험료가 있잖아요. 네. 이건 금액이 좀 정해져 있나요? 요거는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요율이 예. 정해져 있다. 사대보험 때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요. 월급 이제 우리가 받으시는 월 기준 소득에 따라서 이제 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은 9%. 건강보험은 6.86% 정도, 그다음에 실업급여는 1.8% 정도 돼서 이걸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예예. 예. 네. 그동안 그 임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네. 저희가 보면은
이게 좀 보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 소득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임금과는 좀 다른 겁니까? 아, 임금보다는 조금 적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은 우리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얘기하는 거라 건 반면에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보수나 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빼놓고 말한 거거든요. 비과세에서는 뭐 연구활동비 2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육아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식대 10만 원, 그다음에 차량 유지, 본인 차량을 업무에 활용할 경우에 차량 유지비 20만 원, 이 대표적인 이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과세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물론 급여 임금으로서 모든 임금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 신고하는 보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금이 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이군요. 예, 임금은 이제 근로에 개념. 대한 대가만 인정되면 다 포함되는 큰 개념이죠. 예. 네. 지금 노무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시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말투 이게. 아, 이거 뭐 반영을 안 해. 뭐 지금 2년 내내 뭐 반영 안 해주시는데요. 뭐. 거의 뭐 2년 박복이. 내내. 예. 예. 제가 보니까 2년 있습니다. 넘었더라고요. 근데 뭐 예, 2년 동안 꾸준히 뭐 예, 상담은 많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보통 이게 4월까지 갑니까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작년 1월 달에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받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다 신고하잖아요. 예, 예. 그걸 신고하고 나면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소득세법에 의한 연말 정산에 의한 환급금 같은 거는 2월이나 3월 급여에 반영되는 반면에요. 예.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받은 총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4월 보험료에 반영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월 보험료에서 뭐 작년에 신고한 보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고 하면 예, 건강보험료를 덜 낸 거니까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추가 보험료를 고지하는 거나 돌려주거나 뭐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직장인들의 4월 급여가 좀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이제 공제에서 이제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전달보다 조금 실수령액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더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요 내용 관련해서는 좀 여기서 줄이고요. 지금 오늘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아, 네.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예. 5228번님. 근로계약서 안 썼으면 퇴직금 못 받아요라고 하셨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인정되는 거고요. 예. 대신에 이제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도대체 그러면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얼마인가 대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계약서 안 썼다고 해서 퇴직금 못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 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업주한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금을 받아야 될 분들이나 근로자분한테는 전혀 계약서 안 쓰므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일한 거에 대한 입증은 조금 필요하겠죠. 불분명한 경우에는요. 예. 네. 그 입증이라고 하셨는데 입증은 근로자가 뭔가를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를 안 쓰므로 해서 입사일을 사실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입사일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확정적인 거 자기가 기록을 딱 해놓든가 아니면 어차피 요즘에는 다 급여를 계좌이체로 받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 없어요. 어려운 점이 이제 현금으로 급여 받으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예전에. 좀 예. 지금도 물론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왈가왈부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럴 때는 꼭 입증을 좀 뭔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5123번님께서는 연차 관리 드립니다. 네. 예전엔 1년 지나야 발생했던 연차가 입사 후 한 달 지나면 생긴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아, 네. 맞아요. 요거는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예전에 있던 월차가 살아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차는 어떤 거냐면 한 달 만근하면 하루 휴가 생겨가지고 그걸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물론 1년 미만 근속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 예. 1년이 지나면 15일이 생기고 그 15일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6118번님,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아, 이건 정말 조금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사례예요. 예, 예. 왜냐하면 연차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예. 다만 그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연차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선사용을 막는 거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나중에 연차 사용을 막냐 아니면 원천적으로 막았냐 이거를 잘 따져봐야 돼요. 아, 이거는 저 사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군요. 이거는 너무 그 사실 조금 너무 하신처셔서 연차 이제 소규모 기업의 연차를 그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예. 발생하는 족족 15일 막 11일 뭐 이거 다 급여로 포함해가지고 거의 최저임금에 육박하게 만들면 사실 직원들 사기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서로 간에 양해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예. 네. 자, 2140번님, 대부분 주류회사는 5인 이상인데도 근로자의 날 모시고 연월차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모든 주류업계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거예요 라고 하셨거든요. 주류업계가 이런 거예요? 주류업계뿐만 아닙니다. 그 예. 사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시는 업계에서는 다 이 같은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예, 뭐 일반 우리 요식업에 하는 가게들도 그렇고요. 연월차나 뭐 근로자의 날 일했다고 해서 별도의 주휴 수당을 챙겨주거나 아 참 그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을 챙겨주거나 하는 그런 게 아직 정착돼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예.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네. 아,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님한테 여러분들이 같이 계속해서 근로자의 날 수당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를 정당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아무런 행동 없이 회사가 당연히 줄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준다. 그러니까 조금 그 행동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밖에 못 드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참 그렇지만 행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뭐 이게 뭐 이것도 그러면 이제 신고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퇴사하고 나서 예. 3년 분치에 대한 신고만 할 수 있다는 건데 퇴사하시고 나서 또 거기 신고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기에도 그것도 힘들어요. 불편하잖아요. 예. 네. 0903번님. 개인사업자 사무실에서 20년간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자를 변경했어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2013년부터 그대로인데 퇴직금 정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냥 직원분들은 가만히 계신데 그냥 사업자분이 계속 바뀌셨나 봐요. 그러면은 예. 사업에 이제 양도돼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퇴사하실 때 사업자분이 예. 그 근속기간을 다 인정해 주셔서 퇴직금 지급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20년간을 다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개인사업자라고 하시니까 사실 요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0년도 11월까지는 퇴직금이 없었어요. 4인까지는. 예. 그래서 12년도부터 퇴직금이 발생 12년도 12월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10년도 12월부터 퇴직금이 발생하고 12년도 12월 31일까지는 50%. 예. 13년도 1월 1일부터는 100%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즘을 챙겨 보셔야 돼요. 예. 예. 20년치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네. 자, 오늘 너무 많은 또 저 상담들이 들어왔는데 끝났습니까? 예. 아, 네. 다음부터 좀 시간을 늘려달라고 저도 제작진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벌써 끝났을 줄 몰랐네요. 끝났어요. 죄송해요. 집에 가셔야죠. 아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2번 인왕재색도였습니다. 자 정답자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제작진이 따로 문자를 드리도록 하고요. 추후에 선물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둘둘구사번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최영진 아나운서님 다시 돌아오셔서 반가워요.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3835번님, 선물 잘 받았습니다. 일리커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수고 많은 제작진 사랑해요. 라고 또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둘하나81번님, 2번 인왕재색도 휴직 중인 미술 교사입니다. 진경 산수화 수업 중에 설명해 줄 때 인왕재색도 꼭 보여줬는데 기증되면 실물로 꼭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기증품들 6월에 또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유튜브로 데이비드 리님께서 우리 담당 PD가
이현욱 아나운서를 더 좋아해서 늘 우리 형진 아나운서 자리가 위태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저랑 밥만 먹으면요 이현욱 아나운서 얘기하거든요. 저 이 자리 꽉 붙잡고 안 놔줄 겁니다. 자, 존 메이어의 Back to You 전해드리면서 오늘 돌아온 복귀 신고 마치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